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부산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여야가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엑스포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장은 2022년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에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이뤄지며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민간합동 부산엑스포 유치협력위원회도 구성해 2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